와, 산딸기다. 산딸기가 왔네. 와, 드디어 산딸기가. 야, 산딸기네. 와, 맛있겠다. 진짜 맛있겠다. 와, 산딸기 진짜 큰 거 봐. 와, 진짜 크다. 와, 산딸기 엄청 크다.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요? 하천이 체육관 가네 놀다 왔다. 해수관 꾸지 또 들어가네 간식 먹고. 레슨 싶은 데 가나 관계하고. 체육관 가서 또 뭐 했는데 오늘은? 그동안 무슨 공자팔이 하다네. 공자팔이? 그디 그디도 모르는 선생들 와서 그래. 그대 아동하네. 이거 하래나 뭐. 아, 내일은 비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비 많이. 그러면 오늘 밤이 또 흐르잖아. 비가 오늘 밤이. 오늘 밤부터 비 많이 온대요. 비가 혹사게. 그니까요. 내일, 아, 병원 가는데, 비 안아야 되는데, 아. 내일 비 엄청 온대요, 엄청. 바람도 많이 분다고 해서, 아. 큰일 났다, 큰일 나요. 제주 갈 때 조심히 운전해 가서 갈게요. 아, 진짜 조심조심해. 차 비라도 안 하시면 낙타를 그때 편하게 갈 건데요. 아니 뭐 가까운 데면은 그냥 갔다 오도 될 건데 제주시라 버리니까 아니 한 시간. 한 시간 거리라고 뭐 가까운 뭐 요 앞에 뭐 10분 20분 거리면은 갔다 오면 될 건데 이제. 한 시간 거리라서. 아니, 비라도 안 오구나. 밥 맛있어요? 밥, 이거. 이 국도 이 반찬도 맛있어. 반찬은 맛있는 게. 밖에가 컴컴해졌어. 당연한 거. 하늘이 흐려감도. 금방이라도. 아, 비 오긴 왔어요. 약간 살짝. 아니 비는 오더라도 바람이라도 안 불었으면 좋구나. 온갖 짜라도 덜 안 불었으면 좋을 건데. 그니까